이번 주 별모소, 라기보단 이번 주 별모소만 두 번이네요. 이번 게임은 배틀핸드라는 게임이고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약간 긴가민가해서 번역기 돌렸더니 전투함이라고 번역되더라고요. 아, 소리가 좀 크네. 저번 게임이 좀 음향이 컸기 때문에 키워놨는데 좀 줄여두겠습니다. 50에서 45 정도면 되겠지? 마지막 분노의 화신에 부르면 응답했습니다. 이거 한국어가 되네요? 영어만 써있어서 영어로 되는 줄 알고 한번 받아본 건데. 배틀핸드란 게임이고 별점 4.5에 10만 다운로드 된 게임입니다. 평가를 봤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아요. 별 5개가 거의 다 많고요. 별점이 낮은 평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점이 4.5에요. 마지막 분노의 화신이 부르면 응했습니다. 주인이시여. 운명의 바퀴가 돌기 시작했으며 모든 것은 수면을 떠오르기를 것입니다. 에머시스트 여왕, 이름 좀 봐. 아주 좋아. 펠크레스트의 주민들에게 오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해줘야겠군. 분노의 화신 일러라. 나의 사랑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아, 이게 부담스럽지, 대사가. 얼마나 즐거울까. 자네가 왜날 여기로 끌고 왔는지 도저히 모르겠군, 톰린. 고작 트렁크는 어디서 나온 거야? 블링커 한 마리가 펠크레스트에 무슨 위협이 된다고? 아, 톰린이 애구나? 무슨 종족이야, 이게? 쥐야? 이복의 몬티, 어두운 세상에 다가오는 것을 난 느낄 수가 있네. 자네의 불이 길을 밝혀 다리들이 인도할 거야. 안타깝지만 오래전에 전쟁이 끝난 뒤, 그 빛도 흐려졌다네. 불꽃을 지필 뭔가가 필요해. 뭐 이거 번역된 거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대사가 안 쳐지는데 번역이 되게 잘 됐네요. 불꽃을 지필 뭔가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안 되거든요, 보통. 되게 잘 번역해놨어요. 솔직히 이게 영어로 메인 스크린샷이 있어서 저는 번역이 안된 게임인 줄 알았어요. 하더라도 번역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되게 잘돼 있네. 뭐 그래야 한다면 오늘 밤에 잡종개 둥치 주점에서 빙고대회가 열리지. 어, 진짜 감이 좋단 말이야. 톰리는 안 싸워? 좀 시끄럽네. 많이. 야, 이거 너무 중간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하자. 아, 소리가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다. 이 정도? 이것이 배틀보드라네. 여기에 있는 카드를 전투에 사용할 수 있지. 자, 이 공격 카드를 저기 끌어놓아 보게. 31이라고 돼 있네요. 칼 모양이. 데미지인 거야? 데미지네. 더 주도록 하지. 각 카드는 턴 속도가 있고 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네. 사용해서 상대 공격하기도 전에 해치워보게. 지팡이 일격이 이렇게 데미지가 세. 시간 제어는 데미지가 있네. 시간 제어인데? 해봐. 아, 이렇게 돌아가야 때리는 거구나. 50. 시간 왜 제어한 거야? 때릴 거면서. 이거 명작의 냄새가 난다. 사실 저도 제 게임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스크린샷을 보고 추천 게임에 올라와 있길래 한번 접속을 해본 거예요. 같이 한번 어떤 게임인지 즐겨보도록 하죠. 완벽하게 해냈군. 이걸로 골드와 경험치 그리고 새로운 방어 카드도 모았어. 다른 싸움을 찾아서 카드를 써보게. 방어력 33. 전사도 있고 궁수도 있어. 펠크레스트 잘 왔네. 몸을 하다 보면 여기서 다양한 퀘스트와 도전,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네. 하지만 우선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군. 퀘스트 아이콘을 눌러서 내용을 확인해 보기에. 이것도 스팀으로 있는 건가? 그거 모르겠네. 공격 마법 배우기, 방어 마법 배우기. 공격을 했으니까 방어를 해봐라. 뭐된거 아니야? 캠페인. 잠깐만, 방어 마법 배우기가 된 거야? 아, 해보면 알겠지 뭐. 게임은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할 것 같은데, 전에 했던 건 솔직히 RTS 게임이었고 그 정도면. 공격하면서 자신에게 보호막을 끌어놔 보게. 아주 알려주네. 자, 보호막은 1턴이면 쓸수 있네요. 보호막을 여러 개 올릴 순 없으니 작전을 잘 짜야 되네. 이제 싸워보게나.
사남보다 지팡이가 더 세. 근데 이건 1턴이니까 쏘자. 카드는 어떻게 얼마나 드립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더 세네. 38이네. 내가 클릭을 하는 있긴 한데. 야, 센데? 마법 탄환 가자. 야, 신기하게 이펙트가 다 다르네요.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오, 잘 만들었는데? 마력폭탄 그리고 빛나는 지팡이. 마력폭탄은 상태 이상이 있나 보지? 데미지 좀 많이 났네요. 영웅 여간 퀘스트를 맞춘 것 같군. 보상을 받게나. 명성과 골드 받아주고요. 뒤로. 이제 끝난 거야? 이게 뭔 소리야? 3인 파티까지 될 것 같은데. 악당이 둘이나 마음에 들어. 싸움이 어려워질수록 특성을 잘 배워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네. 이게 턴제 게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 되겠죠? 액티브가 있네. 전투 중에 카드를 누르면 숨겨진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네. 아, 그래?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 지금 애플레이어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는 거고요. 손가락으로 이거 누르려면 좀 빡세겠네요. 근접 공격에서 적 하나에게 47의 피해가 되면 사탄도가 명중률이 20% 하락합니다. 오, 이 명중률 개념이 있어. 하,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일단 죽이고 생각하자. 급강화 터지기 전에 얘 죽이고 방어 걸자. 2턴 남지? 범위 공격을 주는, 아, 확산으로 절반의 피해를 더 준다. 이렇게 쏘면 되겠네요. 이제 실드도 해주고. 그렇지. 두 턴이니까 탄환 한번 쓰고 거품 보복해도 되겠는데. 거품 보복 먼저 하자. 보막을 때리고. 다른 건 능력 데미지가 없어. 이건 이제 확산이고. 오, 잘 만들었는데. 재밌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이제 잘 잡았죠? 밸런스를. 약간 이제 전략 요소 들어가면서 진입 장벽이 낮은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저번에 어제 했던 게임은 이제 게임이 아무래도 이제 턴제로 가면서도 복잡한 게 많고 알아둬야 될 게 많은데, 이건 다 써 있는 것만 손에 집히는 대로 던지면 되니까 훨씬 진입 장벽 낮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빨리 잡도록 하죠. 도마 더 들고. 야, 그리고 되게 잘 만들었어. 쓰러질 때도. 이건 이게 별문서지. 숨은 명작을 찾아내는 거. 10만이면 아직 적거든요. 약간 이것보다 구려 보이는 것도 몇백만 다운로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거 같은 경우가 좀 심한 것 같아. 스크린샷이 다 영어라서 번역 안 되는 줄 알았어. 이거 한글로 돼 있으니까 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로 쳐야 나옵니다. 제목은 배틀랜드. 이제 대개 8장을 모두 채웠군. 계속 봐서 알겠지만 이 카드는 전투 중에 무작용도 나타난다네. 다음 싸움을 마치면 카드는 더 강력하게 만들 법을 알려주지. 카드 강화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전사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직업의 특권. 오케이. 프롤로그 아직 28%야. 길게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끝내주는데? 다 된 거니? 가자고요. 이런 게 낫지 오히려. 요즘 막 기다렸다가 때리고 스킬만 써주고 그런 거 많은데. 아,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 이거 썸네일로 써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은. 자, 상대는 내 턴이고요. 독성가시라는 거 쓰네요. 치유 주문도 있어. 나는 HP 40 회복. 괜찮네. 방어력이 33인데 어긋난 탄환 3번 쓰는 것보다 이거 한번 쓰면 괜찮겠지. 노가드로 가자. 그렇지. 회복하면 되니까. 어긋난 탄환. 어긋난 게 마법탄보다 더 세. 간지럽죠? 독 데미지 따로 들어가나? 그런 건 없나? 힐. 한 방에 보내자. 야, 크로스 카운터로. 아니야. 아? 기절 있냐 혹시? 해보 꼽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우, 야, 이거 90%. 아유, 끝났네. 아이씨. 카드에 방어 배분을 더 해놔야 될것 같아. 방패가 없어. 남은 주사위 2개. 꼬리탄 치즈. 꼬리탄 치즈는 뭐야? 부스터 카드가 나왔어. 게임이 어려워질수록 덱을 강화하기 위해 이 카드를 필요해질 거야. 지금부터 보자고. 전투 카드. 카드를 올리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네. 빛나는 지팡이 볼까? 빛나는 지팡이 괜찮은 것 같다. 데미지도 세고 세 턴에 47이면 나쁘지 않지? 이제 명중률 감소가 있는 게 크죠. 업그레이드. 2레벨 된 거야? 오, 데미지 많이 올라가네, 한 번에. 실드도 한번 올리고 싶은데? 뒤로. 다양하게 해서 올려야겠네요. 하나에 많이 넣으면은 좀 그러니까. 다양한 카드를 얻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 손에 넣어보자고. 다행히 4개. 자금 좀 있으면 비용은 들지 않을 거야. 오, 괜찮은데. 다른 게임에서 영웅을 수집한다면 이건 이제 영웅이 아니라 카드를 수집하는 거네요. 브론즈 팩. 밀거나 눌러. 야, 화염탄 뭐야? 보호막. 두 개면 합쳐질 수도 있나? 화상 같은 거 있나 본데. 연속 세 턴. 괜찮아 보이는데 속성 같은 개념이 있겠지 이제. 어딨느냐. 아, 나 이렇게 넣고 싶진 않은데 솔직히 괜찮잖아. 야, 잠깐만. 좋은 카드랑 바꾸면 어떡해. 지팡이 치기 같은 걸로 바꿔야지. 빗나가 타나니 약간 디메리트가 있나? 빗나가나? 이거. 너무 우직한데. 그만 알려줘도 돼, 이제. 알아서 찾아가게. 쥐랑 싸우네요. 아, 상성이 있네. 불은 땅이 강하고요. 특이하네요. 불이 땅이 강해요. 포켓몬에서는 불이 땅에 약하죠? 땅은 바람에 강하고요. 아, 이거 내가 반대로 보는 건가? 바람은 영혼에 강하고 불은 불에 강하고. 불에 강한 건 보통 대표적인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 땅이 바람에 강하대. 땅이라는 게 약간 바위 같은 게 들어가는. 근데 불에 강한 것도 뭐야? 아, 몰라. 얼음 같은 건 없네. 강하면은 어떻게 두배 들어가? 1.5배? 1.5배네. 그쵸? 속성은 하나만 있는 것 같고 중첩 같은 건안 되는 것 같고요. 원턴으로 죽이지 말고 보호막 쓰자 그냥. 100%로 이겨야지. 내가 성공이야 무조건. 타놨어. 1.5배면 적당하네. 2배면 너무 좀 불이. 숲의 엘프 잎사귀에 불을 붙인 뒤. 꽤 오랜만인 걸. 어쭈. 법사가 체력이 좀 많네. 이제 업그레이드 한거좀 써볼까? 아니지, 화염탄은 써야지. 발사! 그렇지. 어디, 실드 올려주고요. 독세기? 세 턴이다. 내가 먼저지? 때리고, 그렇지. 관으로 집어넣어줍니다. 영웅은 죽으면 관으로 가나 보네요. 야, 동료가 합류하는 건줄 알았는데 내가 쓰러뜨리고 노예로 만드는 건가 봐. 레벨업. 레벨업도 있네. 명성이 올랐군. 새로운 지역에 갈수 있게 해주지. 여관. 저는 미긴스 부인이라고 해요. 제가 공격시켜드리죠. 오, 고용 있음, 고용. 젊은 엘프가 동료를 찾고 있군요. 초상화 눌러 확인해보세요. 이거 누르라고? 이거 데려가는 거잖아. 뭐 눌러서 확인하라며. 이거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파티 치유 계통이네, 궁수인데. 특이하네. 기본 체력이 땅 속성. 고용을 해줍니다. 기본으로 상성이 난 불이네, 그러면은. 합류했고요. 어떻게 합류해 싸우는 거야? 그냥 한 마리만 갖고 싸우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어떻게 뭉치면 강해진다거든요? 어우야 편집 좀 하자. 이건 광역이 있으니까 좋고. 이게 뭐야? 아 크리티컬이야? 이건 뭔데 그럼? 크리티컬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방패? 아니 크리티컬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4회 연속으로 감속된다. 괜찮네. 다 능력이 있네. 마비가 15% 확률이야. 괜찮네. 이거는 방해가 뭐지? 못 싸우게 하는 건가? 그럼 이거는 뭔데? 아 빗나가는구나. 아 이거 데미지가 센 거구나. 이게 좋네. 그러면 너 불이니까 약간 네가 불 타입이니까 불이 세다거나 그런 거 없냐? 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 15%로 3턴 마비면은 센터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마비 확률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나 방어력 올릴래? 오 확인 살아야지. 완료. 공수는 출혈 같은 거 있네요. 출혈이 있고요. 아, 노래가 왜 이렇게 번잡스럽냐. 한 번 더 내릴 거야. 아 이 정도 적당하지. 귀 아파. 보호 맞고요. 야 30이라고 누구코에 붙이라고. 야 강화해. 치즈 가자. 이 정도만 해주겠어. 퀘스트로 갑니다. 턴제인가봐. 어, 얘 내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턴 돌아가 싸우는 거겠지. 셋까지 되나 본데 체력이 75가 올랐네요. 딱이니까 이제 불 뿌리고요. 이 두 턴짜리 기술로 잡으면 되겠다. 이거 쓰라는데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죠. 두 턴짜리로 잡으면 되는데. 어, 내가 뭐 두 턴이어도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 연전이 있네 이제. 야 빠르다? 시간 제어로 감속하면 어떻게 되지? 알았어 보호막이나 해. 허짓거리 하지 말고 서로 보호막 걸고. 오 이펙트가 달라. 폭탄 한번 가자. 업그레이드한 거 때리는 게 낫겠지 그래도? 누구로 할까? 튕기는 화살 이거 하면 튕기나봐. 어 그렇네. 가자. 실드로 맞고요. 골고루 때리네. 튕기는 화살. 그렇지. 어우야 개도딜. 시간 제어 지팡이 일격하고 다음 턴으로 해서 20딜만 넣으면 되잖아. 잡았네 이러면. 속도 개념이 없나봐. 그냥 우리가 더 빠른가봐. 어 뭐야 반감된 거야? 아 뭐야 3턴짜리 기술이네 이거. 필살기 발동? 공격력 증가? 아 이거 야 제가 더 빠르네. 아 어 그 얘도 있어 입에. 오 연동 되는 줄 알았네. 쟤 무시하죠 할아버지는. 사태질이야 늙은이한테. 레벨 차이가 나는데 체력이 훨씬 많아. 고르탄 치즈의 불의 눈. 그냥 진행하면 되나본데. 잠재력을 살펴보면 좋겠지. 운성 낙화. 아, 필살기라는 게 그런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필살기가 뭔가 했네. 가자. 몬티가 주인공이야?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야? 끔찍한 힘이 접근하고 있어. 저게 뭐지?
분노의 화신이 돌아오다니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 에머시스트. 이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거 오직 하늘세 원티. 쟤네 올해 사람아 필살기 사용하게. 그렇지 않으면 놈을 해칠 수 없을 거야. 내가 보호해주겠네. 오, 드디어 보호해주냐? 그러면은 느리게 만들자. 들어가냐? 뭐 표시 안 뜨는데 느리게 만드는 거? 독색이. 그냥 저거 내 생각에는 그냥 기다리면은 알아서 죽여줄 것 같은데? 진짜 내가 딜로 잡기엔 너무 시다야. 돼지의 세기. 어디 보자. 시간 제어로 느리게 만드는 거.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데미지만. 잠깐만 이게 실드 게이지지? 풀린 거지 지금. 너 그거 실드가 더 낫냐? 독세기. 때리면 올라가는구나 분노가 저게. 시간 제어 된 거야? 된 느낌이 전혀 없는데. 나 탄환 뿌려봐. 그래. 불벼락 쏟아줘. 이거는 자동인 것 같아. 죽어도 겸치 들어오겠지? 운석. 어? 그래. 한번 누워 계시는데? 방어가 없기 때문에 보호막이 없고 그냥 방어 자체도 없잖아. 죽는 거지, 그럼 뭐. 경험치가 들어가는 그게 없었죠. 퀘스트가 3개로 됐으면 챕터 완료됐고요. 여왕이 힘을 기르면서 그녀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펠크레스트를 뒤덮고 있네. 분노의 화신들과 그녀의 검은 군대가 기회를 노리고 있지. 어쩔 거야, 그래서. 숲의 길을 청소해야 돼. 더 많은 영웅을 찾아보도록 해. 이름 뭐라 그랬어? 볼이라 그랬냐? 일단 게임 합시다. 별명 설정. 아, 야, 잠깐만. 아, 야, 왜 그래? 뒤가 안 돼. 그렇지. 수집. 아찔한 열기. 기절 있네요. 세턴에 55구요. 괜찮은데, 기술. 저런 건 하고 싶지 않고. 와, 이것도 들어가 있네. 신기하네. 자, 어따, 뭘로 할까? 빛난 지팡이는 썼으니까 시간 제어를 빼자. 시간 제어 좋아 보이는데, 내 취향이 아니야. 골렘의 손이 뭐야? 새로운 지역 노래숲이 열렸구요. 세 번째 파티를 아직 넣을 수가 없나 봐. 전사가 딱 나올 거야, 스토리상으로. 지금 영웅은 어떻게 모집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네. 땅이니까 얘를 제거를 하고. 저거 얼음인 거 아니야? 얼음은 불의 강아지. 그래서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고. 정신 차리자. 뭐가 셌지? 불, 땅, 바람, 어둠이었나? 어둠? 어둠이 얼음이 셌나? 나뭐 어쩌라고 그럼 나한테. 적이나 쏘라는 거야? 둔탁한 화살을 뿌려주고요. 어우, 야. 크리티컬. 그걸 크리를 박네. 그렇지. 아, 튕기는 게 아니 저게. 아, 착각. 일단 보호나 해. 너도. 제가 뭐 하나짜리 잡으면 되니까 하나짜리가 없네요. 아, 크리티컬이 이렇게 발동되는 거구나. 아, 근데 굳이 쓸 필요 없죠? 어차피 쟤는 한 턴짜리 잡을 거니까. 근데 한 턴짜리가 없을 거를 예상 못했네요. 이걸 잡아 그럼 뭐 어쩌라고. 아, 뭔가 좀
기분이 쎄하다. 그렇지, 깔끔하게. 이거 하면 어떻게 돼? 4배. 4배 속도 되냐? 야, 왔다 갔다 하는 거 봐. 번잡스러운 거 봐라. 쟤는 공격 턴이 좀 기네. 바람 속성인 거죠? 너도 바람, 나도 바람? 어우, 야. 그렇지. 낙하, 낙하. 아, 낙하하면은 이게 턴이 사라지네. 그래? 아저씨 주자. 아, 야, 아저씨 주자고. 야, 니가 처먹지 말고요. 이거 답 없는 놈이네. 먹고 싶으면 먹어라. 어우, 야, 실드. 가도 올려. 그렇지. 괜찮은데? 솔직히 이거 길게 하면은 카드가 새로운 게 나오기 전까지 좀 지겨울 것 같다. 자, 넘어가고 지도로 돌아가기. 그리고 이제 스태미너 포인트가 있네요. 레벨업. 퀘스트. 땅의 룬, 브리커. 해제. 필살기네. 액티브는 정체가 뭐냐. 장작이군. 불타버린 수 완료. 광고를 보면 전리품이 2배. 아, 이거 끈을 각을 잘 잡아야겠어.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아. 볼 만큼 보고 빼야지. 크리티컬 나왔네? 어차피 블루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때려 그냥. 튕기는 화살 때려주고. 어우야, 어우야. 마탄. 힐. 화상 아프네. 화염탄을 잡고 또 보호막이라도 해야지 펼 수 있나. 카드나 교체해주자. 거품 보호막. 얘한테 걸어줄 수 있냐? 오, 이게 걸어줄 수가 있네. 신기하네. 이거 0턴이네요. 턴을 돌려놔서 약초차. 아, 중첩이 안 되는 게 저런 뜻이었구나. 아찔한 열기. 얘부터 죽이자. 걸어줘, 할아버지. 크리티컬 됐어. 튕기는 화살로 얘부터. 오우, 야. 치유의 주문. 걸어줘. 그리고 마력 폭탄 해야지. 다트. 다트 크리. 어우, 야. 실드 걸어 놓자 그냥. 먹어 풀 필요도 살 거야 나는. 풀피가 좋아. 잡고 괜찮다. 이거 마지막에 체력으로 돼 있는 게 내가 중간에 많이 맞더라도 마지막에 채워놓으면 되잖아. 한 마리 남겨놓고 편해. 디버프도 있으면, 디버프도 있으면 좋겠어. 카드를 강화하세요. 출발. 카드 강화 두 번 올리기. 괜찮은 게 많네. 회복 좀 줘도 되겠어. 회복은 좀, 회복이 좀 저렴하지. 확인. 뒤로. 야, 약도 올리자. 딜보다 딜보다 회복이야. 살아야지. 업그레이드.
두 개 넘겨야 되네. 100 들어가나 보네. 아리아이요? 닷. 깊숙한 곳을 조사하세요. 좋아. 다운로드 중. 이거 할 때마다 다운해야 되냐? 야, 이런 류 게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3D로 해서 외국 냄새가 풀풀 나는 것들은 와이파이 안 터진 데서도 가끔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얘는 그런 거 없나 봅니다. 다운을 받아야 돼요. 바람이네요. 상성 문제는 없고. 빛나는 지팡이를 하기 전에 거품 때려야지. 둔탁 하나 사라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다야 이게? 땅 속성이지만 땅 속성이 약화가 돼? 쟤부터. 빛나는 지팡이. 회복 65? 크리티컬 돼 있는 건 안 사라지니까 그냥 이거 쓰죠? 이렇게 해서. 어우, 야. 아찔한 열기. 둔탁 하나 살 독세기. 야, 데미지 좀 찍어야겠다. 너무 쓸데없이 회복만 찍었다 내가. 아찔한 열기 좀 모아두고 그럼 한 턴 싸게. 좋아. 이게 뭐야, 지면 가격? 이름이 지면 가격이 아니지? 기술 이름이지? 돼지의 세기. 야, 불속 데미 좋아. 땅이야 이게? 바람 아니야? 너가 땅이지? 아, 얘가 바람인 줄 알았어. 아, 맞아.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모바일 게임입니다. 가드라도 올릴 수 없을까? 아, 너무 헷갈려 이거 속성이. 불이 땅에 강하니까 이거 뭐가 안 어울려. 얘 힐해주고 넌 얘 힐해주고 서로를 힐해줘야지. 야, 설마 너 자일밖에 안 되냐?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냐? 자일밖에 안 돼, 진짜? 그럼 넌 실드 쳐. 야, 옆에 있는 사람 매겨주면 되잖아, 부부처럼. 그것도 안 돼? 시계 나오네, 거. 아, 이거 햇불이구나. 뭐 하트 같은 게 뜬 줄 알았네. 사실 이미 볼 거 본 거 같은데 난 전사를 보고 싶어 너무. 전사 언제 나와? 장비팩을 구매하시오. 오, 굴절 화살? 확산이죠? 기름 화살? 기름 화살? 아, 야, 근데 이거 확률이야? 이게 기름인데? 괜찮네. 데미지도 세네. 37이네, 기본이. 이글거리는 불. 아, 근데 기름 화살은 조금 애매한데? 시너지는 좋을 것 같아. 업글 좀 하자. 아, 일단 기름 화살 넣고 넣거는. 이것도 세네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아, 뭐 어쩌라고. 대학 안 끝나. 아, 가격 만들어야 돼? 야. 왜? 3까지 올려, 그냥. 그래. 한번 올라가자. 취재 한 번. 특별히 올려준다. 80 데미지. 기름 맛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됐어. 굴절하면은 튕기는 것도 있잖아. 독세기 대신 넣을래? 기름 화살 완료. 너도 하나 하자. 너가 올든데. 화염탄 갈까? 너 별 하나짜리네. 잠깐만, 너 별 두 개짜리 있냐? 아, 이게 별 두 개짜리네 얘네가. 아, 뭐 어쩌겠어. 그냥 해야지. 이거 하자. 이거는 너무 이게 싸니까 싼 맛에 올려야지. 골렘의 손해 이것도. 그렇지. 아, 이게 애매하게 올라갔냐. 한 번 더.
이 정도? 부턴으로 58이면 세지? 열기의 토템 저거 땡긴다 나. 아, 몰빵해? 아, 근데 이거 1짜리잖아. 2짜리가 여기도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오, 한 번에 많이 올라가는데. 좋아요. 다른 거는 안 써. 뭐라고? 레벨 3 이상이 두장 필요해. 아, 3, 이거 2단계지 지금. 까다롭게 구네 진짜. 이거 불에다가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어, 이거는 랜턴은 불일 거 아니야. 열기 토템에. 오케이 오케이. 야, 이렇게 세진다고? 4단계까지 됐네. 그럼 불에다가 좋다는 건 불에 써보자. 어차피. 어? 레벨 3 이상 카드 두 장, 이거, 된거 보니까, 어, 이상하네? 아, 풀 모양으로 두 장을 해야 된다고? 아, 강낭콩 괜히 먹였네. 강낭콩이 그걸 안 들어가는 거네, 기름 화살에는. 얘 거니까 다될줄 알았지. 얘가 초록색이니까. 넣어놔. 어, 몇이야, 지금 이런 거 하면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팡이를요. 와. 됐지? 오케이, 오케이. 궁수가 바로 에이스 됐네? 할 때마다 다운을 봐도, 야, 이거 양이 좀 많다, 전맵보다. 이게 받을 때랑 삭제할 때랑 용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깔아놨다가, 아슬아슬하게 이거 하나 해야지 하고 지워서 맞췄는데 갑자기 다운받다가 오르뜨면은 전 모르는 일이에요. 난 모름. 아, 눈이네. 얘도 그러면은 눈이야? 아, 좀안 내키는데. 굴절 화살 가자. 오우, 야, 미쳤는데? 마탄해도 좀 거지긴 한데. 나 보막 하나씩 걸고. 화염탄. 아, 둘다 얼음이라서 잘안 터질 것 같은데. 기름탄. 아, 저게 안 죽나요? 그렇지. 아니야, 화염탄이 더 세지. 이거 땅인데. 얘가, 잠깐만, 이게, 그 몇, 아, 이거 그래도 안, 독성가시 쓰는 애는 때리기 전에 죽일 수 있겠다. 세 턴이지. 아, 무조건 잡네. 78에다가 70, 굴절 화살로 죽여도 되겠는데. 방금 없잖아. 이번 출 터진다 그러지만. 아, 그치. 너는 뭐, 때리? 때리! 아하! 기름. 기름 하면 딱 들어가겠네. 깔끔하게. 그냥 해줘라. 힘도 남는데. 그렇지. 내구도 개념 없어. 정말 좋아. 지금 디비니티 내구도 때문에 약간 거슬리는데, 그 게임이 한꺼번에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버서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했는데. 자, 레벨업. 꼬리탄 치즈. 그만하고 이제. 야, 왜 자꾸 올리래 카드를. 이대로 해도 돼? 나는 상관없어. 좀 즐기면서 하자. 왜 자꾸 레벨업을 시키는 거야. 됐냐? 2레벨 70 데미지. 어우, 불이 땅의 룬. 영혼 랜턴. 버섯기를 뚫으세요. 야, 전사 언제 줄 건데, 그래서. 잠깐만. 전사는 아직인가? 아, 이렇게 많아? 오, 야, 이거 색깔별로 있네. 속성별로. 어둠의 궁수.
어둠의 마법사, 화염의 궁수, 땅의 전사, 물의 궁수. 오, 이렇게 많아. 불의 전사, 땅의 마법사, 물의 전사 젤다. 여전해 여자. 남캐가 마음에 드는데. 바람의 전사. 오, 얘 멋있다야. 각은 다 똑같네요. 바람의 전사 한번 하죠. 부름. 아슬아슬하게 안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거 보자. 뭐 준다는데? 아 됐어 안 받아. 남들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부루미가 얘 같은데? 딱 봐도? 야, 어떡할까? 일단 실드 하자. 아, 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왔어? 쟤도 걸어줘. 잘했어. 너가 방어 담당 해도 되겠는데. 데미지도 별로 좋은 거안 나왔고. 어우, 야, 이거 내가 잘못 계산했다. 이거 쏘고 한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닌가? 같이 돌아가나? 아, 그렇네. 그럼 상관없지, 뭐. 아니구나. 한턴 밀리는구나. 아, 야, 복잡하다. 이 업그레이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렇지. 죽여야겠지? 빛난, 아, 빛난 지팡이 안 되지. 빛난 지팡이로 해야 되지. 아, 이게. 횡설수설 하네, 이거. 그렇지, 잡고. 저건 잡은 거고. 회복을 하자. 화염탄. 기름포자에다가. 기름포자를 왜 저렇게 많냐? 기름화살. 자, 일단 잡고 생각하자. 기름화살 하면은 이제 화염이 잘 들어가는 건데, 기름화살 자체가 너무 세서. 자꾸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꼴을 못 보겠어, 이러다. 뭔가 들어갔죠? 아, 여기 자꾸 가자. 치유의 새도. 오, 이런 거구나. 쾌속 포자. 주턴이지, 똑같이. 아, 이걸 뭐 잡고 시작하자. 잡으면은, 어떻게 돼? 옆에 있는 거 때리나? 아무것도 안 날려줘 이 게임은. 뭐 멈췄는데 얘? 아, 0턴이라서 해볼게. 돼지의 쐐기 가자. 어, 그렇지. 옆에 내로 변경되네 타겟이. 탄환. 아, 저게 이렇게 좋구나. 0턴으로 쏠 수가 있네. 아, 이거 그냥 때리면 죽지 않을까? 쟤도 차지돼 있는데. 그렇지. 야, 운석보다 더 세지겠어, 이러다 기술들이. 랜턴에 석화된 나무. 딱내 것만 나왔네요. 3레벨 되나? 아, 이게 뭐니? 이걸로 올려줘. 아, 이거 2레벨인데 이렇게 안 올려주면 어떡하냐? 땅, 괜찮죠? 화염탄, 무려 땅이 불에 약하기 때문에 무려 확산 때리면 죽지 않냐? 저 추가 데미지 써서 그렇지. 아찔한 열기. 그렇지. 기름 화살 힐해줘. 그렇지. 깔끔하고. 좀 많다. 보호막이나 하자. 카드 고치면 쓰레기 카드가 너무 많아. 보호막 해. 보호막이 좀 약하다 이제. 위험하다. 아, 세턴 주기엔 너무 아까운데 그냥 한 턴씩 해서 돌리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확산 플러스 크리티컬까지. 이거 죽이자. 보막 남았죠? 아, 왜 이렇게 잘안 나오니? 2턴짜리 써서 뽑자.
어우야. 그렇지. 어. 잘안 나온다. 치유의 새도 가자. 속도까지. 얼마나 좋아. 때리고. 아. 잠깐만. 야, 34인데 35 남았다고? 기름 때리고 광역 넣자. 광역 있었잖아, 나. 그치, 있었지. 그렇지. 아, 야, 이게 안 죽어? 아, 15인데 2 남잖아. 얘왜 이러냐, 기분 나쁘게. 내가 먼저 때릴 수 있지. 기대해주고, 때리고. 어, 야, 목소리 더빙 너무 약간 자극적이야. 으흣. 아, 정말 기뻐 보여. 좋아, 아주 기뻐하는 모습. 영수가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체력 올라갔고요. 파티의 시작. 1부. 브롬을 포함하기 고용해주고요. 전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통 전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번엔 법사 공순으로 됐어요, 이 게임은. 아, 이런 것도 있어? 아, 레벨 올려주는구나. 그럼 레벨이 상한이 6이네, 얘네가. 높은 게 아니네, 그렇게. 어, 좋아요. 바로 실전형으로 됐죠. 카드 레벨 올리기. 단검 쓰니? 너뭐 대검 누구 나오지 않았냐? 아니, 얘는 무슨 무기가 대기도 아니고, 검은 뭐냐? 아, 검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걸로 찌르는 거야? 볼까네. 얘는 4턴짜리 무기인데 데미지가 낮아요? 25%야 확률. 이건 뭐야? 아, 얘는 이제 약간 상태 이상 퍼센트가 높네. 최고 피해량이 255야. 이거 업그레이드 할래나. 이 제일 센 거잖아. 다 1밖에 없어 얘는. 나우방패는 보호막 부여고. 야, 보호막 이게 뭐니? 돌덩이 투척 너무 무식한 거 아니냐? 고깃국병. 고깃국병? 고깃국을 병에 담아? 와인잔 된장국이라고 전에 본거 같은데, 어디 인터넷에서. 그런 느낌으로? 야, 너무 혐이다. 업그레이드 해. 너는 뭐가. 아, 이걸로 하자. 없는 거 써.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딱이네. 160. 뒤로. 어, 뭐 필살기 되는 거 같은데? 새로운 지역 열림 길드. 아, 길드는 관심 없고요. 뭉치면 강해진다. 아, 됐어. 보상 약간 저렴하잖아? 필살기 잠금 해제 가자. 신성한 검 해제해주고요. 아, 돈이 별로 안 남았죠 이제.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다 보면 되겠지 뭐 저건. 야, 너지 당연히. 화염탄 한점 올리자야. 아, 조금 아슬아슬하네. 성스러운 책이 있네, 저거네. 야, 너는 한 방이야. 나 사나이 한방 아니야? 아, 애매하다. 여기까지. 그렇지. 210? 야, 이거 데미지가 엄청난데? 너는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 이빠진 거면 너무 이거 단검병. 저거 이미지 심했잖아. 저거는 이미지 바꿔줘야 돼. 돼지의 세기, 굴절하살. 굴절하살이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세기도 하고. 아, 아슬아슬해. 안 돼. 나 확인한 적 없어. 아,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냐. 됐어, 이거 하자. 현상금. 이런 것도 있어요. 안 돼. 안 돼, 빠꾸해. 아니, 안할 거야. 안할 거라고! 야, 나 이거 불을 한번 써보자. 아, 시간 걸리잖아, 이거. 아, 이건 10초면 되는구나. 이거 튜토리얼이라서. 기다리자. 6, 5, 4,
3, 2, 1. 그만. 그만해. 우리 여행 가야 돼. 바로 그거야. 아야, 봐야, 잠깐만, 잠깐만. 행방불명 완료? 잠깐만, 잠깐만. 아냐. 자동 전투로 5개. 아, 잠깐만. 아, 이거 둘까지밖에 안 돼? 어, 이거 좀 아니잖아. 아, 나 이거 얘뺄 거야, 그럼. 근데 마이너스인데? 불러오면 땅 속성을 긁을 수가 있잖아. 나 이렇게 할래, 그럼. 보여줘, 자동 전투. 아쉽네, 나 셋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세 명은 가는 줄 알았지. 자리도 하나 비어 있잖아, 여기에. 이 자리 내거 아니었어? 오. 단검을 진짜 두개 차고 있네? 고깃국 먹는 거야? 이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네, 살짝. 야, 몸다 대준다, 전사가? 소나, 공격 증가. 아, 단검 그만하세요. 나무방패 그거 하지 마세요. 뭐, 저 방패 모션 좀 봐. 오, 야, 꺼냈어. 꺼냈다. 야, 200 꺼냈다. 야, 200짜리 꺼냈다. 아, 야, 쟤 죽여. 야, 쓰기 전에. 야, 아찔한 열기로 한 방에 죽이면 돼. 죽일 수 있냐? 아, 야, 200짜린데. 어, 야, 200짜리를 10남은 애한테 박았어, 저거. 아. 야, 아, 혼자서도 잘 싸워요? 웃기고 자빠졌네, 저거. 야, 한 번 더. 200짜리 꺼내. 포자 한 방에 가자. 아, 이 빠진 검 들지 마. 더러워. 아, 또 옆에 있는 놈을 때리네, 그것도 고세. 진짜 랜덤인가 본데? 뭐 효율적으로 때리고 그런 거 없나 본데? 신성한 검. 신성한 검을 그렇게 던져도 되냐? 너무 던진 거 아니냐, 그건? 지팡이일격. 어, 좋아. 바람의 당검까지 마무리. 전사 마음에 드는데? 야, 전사 모션 좀 봐. 전사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사제 같은 느낌인데, 싸우는 사제? 아, 나 칼질 제대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영혼의 랜턴. 이거냐? 아, 나 이번엔 내가 할 거야. 아, 나검 한번 써보고 싶어. 200짜리. 능력이 제한이 있는 거 보니까 갈수록 이제 좋은 아이템을, 좋은 기술을 배워야 될것 같긴 하다. 싼거 던져서 빨리 턴 넘기자. 당건비 그만 갖고 와라. 어우, 야, 제거해, 저거. 왔다! 한 번에 가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냐, 그럼? 땅 상대로는? 실드. 회복까지. 그리고 검으로. 야, 저거지. 이런 걸 원했다고. 이거 한 방이지? 세턴이니까 잡겠네, 한 번에. 고깃국은 됐고, 당검을 던져라. 아, 카드 넘기는 게좀 귀찮네, 좀 현미네. 아, 왜 이래? 하, 돌덩이 던져, 씨. 어우, 야. 운석. 딜좀 봐라. 운석이 그냥 턴 소모 없이 그냥 던져버렸네? 나 이걸로 마무리할래. 아! 아, 야, 괜찮은데, 게임?
재밌었고요. 전 여기까지 하죠. 아, 컨텐츠를 아마 제가 못본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만 봐도 보다시피 굉장히 많죠, 컨텐츠가.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재밌었기 때문에 남은 컨텐츠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볼것 없이 재밌어. 이 게임은 재밌는 게임이고요. 약간 이제 형식이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기본적인 이제 형식이 이제 모바일 게임이죠. 스태미너 개념 있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고 그런 형식인데 약간 요즘 흥하는 게임들을 막 집어넣은 것 같은 뽑기 게임이 너무 많은 대비해서 이제 영웅이 이제 내가 고용을 해서 약간 이제 정이 가죠. 막 뽑기로 나오면 좀 이상한 것들도 많거든요. 영웅도 막 이제 이미지도 좀 이상해지고 천사 나오고 악마 나오고 괴물 나오고 비슷비슷한 애들 갖다 놓고 속성 있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스타일에 맞는 애들을 갖다 쓰면서 카드 가챠 해가지고 원하는 카드 집어넣어서 직업별로 카드가 있고 속성별로 있고요.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카드 모아서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카드가 여기서 가챠 하라는 것만 했지만 아마 했을 때 내가 지금 불마법사 했었는데 물마법사 기술이 나왔는데 내가 불마법사라서 못 쓴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재밌었고요. 모바일로 무료로 해볼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 다음에 봬요.